자, 이어서 이번엔 파이널 PBL 보고서 물리학과 이재영 군이 한 9분 동안 발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재영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거 그냥 후딱후딱 넘길게요. 선형대수 미적분학 그리고 통계학을 이렇게 배우고 그다음에 인공지능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 이거를 Q&A도 올렸으니까 나중에 한번 궁금한 거 있으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 성찰 노트도 썼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 학습 목표는 이제 인공지능 작동 원리를 알고 그것에 대한 수학적 지식 제반을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훑어가면서 배웠는데 이게 또 수학적으로 보면은 또 다른 데선 한 학기 3학점짜리씩이니까 다들 이렇게 좀 예습이나 그런 수업을 안 듣고 오신 분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네. 책의 모든 설명을 다 집어넣고 문제하고 답을 다 줬고 그 코드까지 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그 책을 쭉 읽어가면서 해보면 다 그냥 다 이해할 수 있고 해볼 수 있게 고유값도 구할 수 있고 고유값도 구할 수 있고 표할도 할수 있고 SVM도 구할 수 있게끔 다 해줬잖아. 저 미분도 할수 있고 적분도 할수 있고 그림도 그릴 수 있게. 그러니까 자기가 할 의지만 있다 그러면은 이건 아무 백그라운드가 없는 학생도 다할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통계도 마찬가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겁내서 그런 거지. 그냥 읽고 모르는 거 물어보고 해보고 또 모르는 거 물어보고 하면은 그냥 누구라도 할수 있는 일하는 학생도 할수 있게끔 돼. 나쁜 괜찮아?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그 겁을 내는 거라고. 여러분들 성균관대학교 다니는 여러분들이 겁을 낸다 그러면 안 되지. 우리나라에서 저 지금 성대에 들어온 학생들이 그걸 못하겠다 그렇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지. 괜찮아요. 들어올 때는 다이 나라를 다 먹여 살리겠다고 이렇게 자기소개를 쓰고 들어온 학생이. 해보세요. 괜찮아? 계속해요. 네,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학을 다 이렇게 전부 아는 것보다 어디에 뭘 쓴지 알고 그것을 이제 어디에 적용하는지 아는 그런 걸 배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쭉쭉 읽고 이제 가장 많이 뛰는 사람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다른 사람 다 이렇게 적지 않았을까? 김두영 군, 송소영 군 하면서요. 그래서 제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이제 한 주는 엄청 참여하고 다른 주는 참여를 안 하고 그런 게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진도를 따라가는 거는 문제 없다고 해도 다른 사람 참여한 것에 제가 이렇게 습득을 하지 못하고 그런 게 있어서 이 수업은 좀 학습량도 그렇지만 꾸준히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꾸준히만 하면 저절로 학습이 되죠. 네. 모르고 물어보고 답하고 뭐 하고 정리해가면서 나중에도 정리하고 발표하고 그러면 사실은 내용이 뭔지 다 알게 되잖아. 네. 그게 강대의 골이에요. 합시다. 그리고 느낀 게 있다면 인터넷이랑 유튜브를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이제 정리된 게 많이 있고 교수님 그 교재도 그렇지만 이제 그런 걸 찾아서 자기가 뭘 원하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구체적으로 많이 느낀 거 있었고 제가 구체적으로 참여했던 Q&A들이 있다면은 그것들은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서도 많이 참여를 해주셨던 것들이 있다면 이제 매트릭스 컨볼루션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베이시스 랭크 널 같은 것 이렇게 정리를 해서 올린 적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몬티홀 문제에서 다른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올린 것들 그걸 줄이고 잘 정리한 건 좋은데 본인이 이런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해서 얻은 결론이 없어요. 코멘트가 어딨어? 하나 주제에 대해서. 코멘트요. 네. 본인의 코멘트, 본인의 자신의 언어로 쓴. 그게 중요한 건데. 쭉 넘어가도 돼. 네. 그래서 공분산이라든가 이런 그냥 참여를 많이 요약만 했었습니다. 하든지 네. 요약하고 나서 이걸 통해서 내가 뭘 배웠다, 뭘할수 있게 됐다, 뭘 깨우쳤다.
그게 사실은 내가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냥 모아놓는 거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네. 그렇죠. 그걸 통해서 확실하게 하나씩 잡은 것. 그게 누적이 되면 그게 지식이 되는 거고. 이게 활용할 수 있는. 네. 갑시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로 참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네. 토탈 이렇게. 토탈. 아 총 그. 총 매트를 쓰라고 돼 써 있는데 안 썼어요. 네. 점이야. 네. 넘어갑시다. 그래서 수정할 때 다 채워서. 그래서 파이널 코멘트로 이제 제가 느꼈던 점을 이렇게 썼는데요. 모른다는 얘기도 사실 있어야 되고 이그잼에 대한 얘기도 있어야 되는데. 네. 다 어디 갔어? 이그잼은 그냥 위에다 썼는데요. 그 중에서 그다음 뭐 알았어요. 그리고 네. 프로젝트도 뭘 했다는 게 여기에 한 페이지가 있어야지 되고 다른 프로젝트가 지금 있어야 되고. 프로젝트요? 네. 자, 그 다음 컴퓨터의 파이널 코멘트. 제가 미드텀까지는 별로 이제 참여를 한 게 없어서 그런 점에 대해서 썼고요. 별로 참여를 못했다. 앞으로 잘하겠다. 그러고 노벰버부터 제가 참여를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그 제때제때 하자 그런 것으로 이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디스앤 버컨 어디 갔어요? 파이널 코멘트는 제가 오늘까지 해서 사람들 발표 보고 쓰려고 했는데요. 그렇게 한 게 아닌 거예요. 아닌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디셈버에 받는 보고서니까 디셈버에 배운 내용이 들어가야죠. 네. 거기에 PCA가 들어가야 되고 당연히 엔리스트 건 뭐 저기 사장에서 한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어야죠. 내용. 네. 그래서 좀 빠진 거 보강해서 그래서 리뷰 좀 하도록 하세요. 마지막 마무리 하시고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다음 발표자 나오세요. 자 질문. 예.